안녕하세요. 반팔매입니다. 오늘은 샐러리 볶음을 한번 해볼게요. 샐러리 한대요. 파, 샬롯, 마늘, 생강, 피시소스요. 소금, 후추. 간단합니다. 샐러리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샐러리 손질은 이렇게 해도 되고, 필러로 이렇게 깎아도 되거든요. 이거는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완전 디톡스 음식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기름진 거 너무 많이 먹어서 디톡스 좀 하려고 지금 요거를 볶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느끼한 것만 계속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요거는 손질하는 것만 하면은 뭐 볶는 거는 간단하니까 이렇게 요 심이 있어요. 샐러드에 이렇게 심이 있어서 요 심을 적어야지. 안 그러면은 먹을 때막 질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주스로도 좋고 볶음으로도 좋고 그냥 센 거로 샐러리에 해서 먹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힘이 막 나와요. 그리고 요 이파리는 살짝 뒤쳐가지고 우리나라 시금치 나물 무치듯이 무쳐서 먹어도 돼요. 저는 요걸 이파리만 연한 거 있으면은 한 번씩 사가지고 그렇게 먹고 요거는 장아찌도 되고 피클도 되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고 먹고 나면은 몸에 부종도 빠지고요. 예전에 필라 없을 때는 다 깠는데 필라가 요새는 이런 것까지 다 손질하게 만드니까 속대로 갈수록은 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써도 되고. 요거는 얄팍얄팍하게 썰어야지 심지가 있어서 두껍게 썰으면 질겨요. 이렇게. 단면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샐러드하고 비슷하게 썰으면 돼요. 그럼 같이 어우러지면 튀지도 않고. 마늘도 요 정도로 썰으면은 샐러드 때하고 비슷해요. 샬롯도 이거는 한국에서 보니까 1kg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양파 뭐몇배 가격이더라고요. 여기는 양파 가격이랑 비슷한데. 식용유 한 술만 넣겠습니다. 식용유 한술 넣고요. 생강하고 마늘하고
기름에 기름이 예열될 때까지만 볶으면 파도 넣고요. 샐러드도 같이 들어갑니다. 샐러드 들어가서 센 불에서 빨리 볶아내야 합니다. 치즈소스 한 숟가락에 그리고 나머지는 소금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생으로도 먹기 때문에 오래 두고 필요도 없고 샐러드 집어넣고요. 나와요. 다 된 것 같으네요. 안 보고 소금으로 하고 하고요. 소금 한 꼬집만 하면 돼요. 그리고 후추 다 됐습니다. 금방 볶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금방 되고, 먹기도 좋고, 향기도 있고, 집안에 향이 확 퍼졌어요. 요거는 기름에 볶어야만이 더 맛있어요. 당근처럼. 수용성, 뭐, 비타민이 있어가지고. 샐러리 볶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